15살에서 20살. 태국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드디어 여기 63 빌딩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진짜 높은 건물이 왼쪽에 있는데요. 제가 오늘 63 빌딩에 왜 왔냐면은 여기에 뷔페가 그렇게 맛있어요. 저도 두 번 정도 와봤는데 뷔페 이름이 파빌리온인데 여기서 오늘 촬영을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 오늘의 키포인트는 과연 상익이는 이 63 빌딩 파빌리온 뷔페에서 한 시간 동안 몇 접시나 쌓아 올릴 수 있을까?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따라옵나! 아하! 와, 이거 뭐. 진짜 맛있겠다. 미쳤다. 와. 진짜, 이거 봐라. 우와. 제가 지금 떠기 전부터 한 바퀴 싹 둘러봤거든요. 미쳤어요, 여기. 오늘 100접시 먹고 간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죽 같은 거를 먼저 먹잖아요. 근데 저는 과일, 수분감 많은 걸 제일 먼저 먹고 시작을 해요. 와, 색깔 봐라. 사천식 립바베큐. 생선 고로케. 우와, 다 싸놨네. 와, 양갈비. 와, 진짜 감동적이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들을 다 기억하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맛있는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피타이저로 저는 과일 먼저 먹는다 했잖아요. 먹기 좋게 잘라놨으니까. 달라, 달아. 메론을 순살 치킨처럼 먹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지금 12시 13분이거든요. 제가 12시 10분부터 식사를 시작했는데 1시 10분까지 야무지게 먹어서 최대한 많이 쌓아 올려 보겠습니다. 와, 고기를 먹어볼까요? 양고기. 와. 와. 냄새 한 개도 안 나고 고기가 이렇게 부드러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뜯는 대로 날아가네. 와. 오늘 몇 접시 먹을 거라고 예상해? 냉정하게 15살에서 20접시. 가리비, 찐 거. 다 하나같이 진짜 고급적이다. 와. 이거는 이거 마늘빵 위에 이제 전복을 올려놓은 것 같은?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등심 스테이크. 장갑을 낑기면 최대한 많이 먹어보려고요.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 와. 찜닭이거든요?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와. 살이 이렇게 많은데 엄청 부드럽고 이 양념 소스가 되게 단짠단짠한데 이 보이죠 아까 이런 식으로 굽혀져 있어가지고 그동안 먹었던 찜닭들은 와 고기 진짜 잘 나 고기에서 해산물 쪽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와 아직 초밥이랑 참치도 안 떴네. 토박이. 아, 맞네. 와 이거 진짜 레전드던데 다. 연어에 양파 싹 올려가지고. 와. 근데 진짜 맛있네. 담당자인데.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방금 제가 인사 드렸던 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기 F&B를 담당하는 식음팀 부서장님이신데 제가 목요일날 그립에서 요즘에 늘 하고 있는 상익이 특이라는 방송 아실 겁니다. KFC 방송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 상익이 특이라는 프로그램은 이용권 그리고 식사권 같은 티켓들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송을 하기 전에 사전에 예습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 이렇게 좋은 곳에서는 내가 그냥 먹고 막을 수 없다. 촬영을 해야겠다. 매주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날 8시에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익이 채널 구독해주시고 상익이 특 라이브 시청해주면서 맛있는 음식들도 저렴하게 이렇게 만나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막 얼마가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출연자이고 방송을 진행하는 MC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좋은 음식들을 저렴하게 드릴 수 있다는 고점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생선 커틀렛 그러니까 연말에 6300경 오셔가지고 맛있는 뷔페 드시고 싶으신 분들 좋은 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저렴하게 상의 특 방송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을 드리고 혜택을 주시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못 받아가지고 방송이 끝날 때쯤에 이렇게 자막으로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무슨 버섯에서 트러플 향이 싹 퍼지면서 하나하나 다 고급지다. 와, 이 뭘까? 배추네, 그냥. 맞지? 이 육회로 거의 면치기. 와, 무조건 리필 간다. 와, 진짜 맛있다. 한 입 한 입마다 필살기 맞는 느낌이야. 막 크로카 바이킹 맞고 뭐 효도는 주먹 맞고. 어 국경오리 국경오리 이미 안에 양념이랑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놨네. 엄청 부드럽다. 그 양념이 진짜 맛있는데. 통새우전, 통새우전. 배불러. 이제 25분 지났어. 35분 더 먹어야 돼. 15에서 20 접시. 여러분, 제가 배부르다고 한 게 폼이 죽어서가 아니에요.
저 얼마 전에 아비코 카레 도전 먹방에서 레전드 보여드렸잖아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속도를 내다 보니까. 그립이랑 인연이라고 생각했는 게, 제가 생일이 11월 9일이에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도,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 날도 11월 9일이 됐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그립 방송을 하면서 생일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생일을 그립이랑 보내면서, 와, 진짜 인연이구나 싶더라고요. 영상 밑에다가 생일 축하한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략적으로 덜 헤비한 걸 가져왔어야 했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여섯 접시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이번에는 회, 초밥, 그리고 닭칼국수, 호박죽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 이게 찍인다. 와, 입에서 막 살살 녹네. 와, 연어 이게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내가 순서를 잘못했다. 참치를 먼저 먹는 게 아니었네. 대화보다도 속도가 급 느려졌네. 지가 아, 10분 남았어, 10분. 간새우랑 그거 알지? 안 먹은 척하기 릴레이. 빠르게 먹고 디저트 소개해드릴게요. 와, 와, 미쳤다. 내가 태어나서 먹은 단호박죽 중에 제일 맛있다. 단호박 수프. 그렇지 않구나. 와, 5분 남았거든요. 선분 시간 5분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저트 떠왔고요. 오메기 떡, 에그 타르트, 고구마 말랭이 있더라고요. 파친 놈이니까 또 이제 오메기 떡. 와, 근데 오메기 떡 진짜 맛있다. 제주도에서 먹었던 거보다 더 맛있노. 진짜 너무 아쉬워요. 시간이 지나버렸어. 처음에 너무 헤비한 걸 많이 먹어가지고 10점씩밖에 먹지를 못했습니다. 디저트는 편안하고 천천히 먹으면서 10점씩 음미까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어느 정도로 맛있냐면은 처음부터 이것만 먹을걸. 부드러워? 그 바삭한 식감이 이거 바로바로 해주시더라고. 따뜻하다 지금. 난 시군 앞을 별로 안 좋아한데. 에그 타르트. 디저트 중에서는 와플이 제일 맛있어. 여러분, 오늘 63빌딩 파빌리온 뷔페에서 맛있게 한번 먹어봤는데요.
상해기특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8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끝. 다음에 뭐 먹지?